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드맥스에 비견할 만하다고 칭찬을 하시는 영화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한번 수다 떨어보죠.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를 녹음하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를 원래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보지 않으면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몰라서 거의 막차를 탔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스크린이 거의 사라질 것 같아요. 12월 3일 날 개봉했고, 현재 제가 조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1만 3천 명까지 들어갔는데, 이것보다도 더 흥행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크린 개수가 227개, 최고 숫자가 그것밖에 안 돼서, 그리고 후에 말씀드릴 거지만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그런 지점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을 연말에는 편하게 강신의 영화제도 하고 수다 초대석도 올리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계속 영화를 보고 분석하고 막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좀 지치는 것 같아서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 했고 또 좀 무거운 영화는 안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자들도 아직 보지 않았고요. 영화 청소년 관람 불가고요. 121분 짜리입니다. 제가 2시간짜리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100분 넘어가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이렇게 2시간짜리다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집중해서 봤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시계를 확인하는 편인데 매 30분마다 미션 이런 것들이 주어지더라고요. 화면 속에서 뭐 그런 것에 집중하셔도 되고 뭐 워낙 연출이 좋기 때문에 뭐 아직 11만 3천 명 밖에 못 보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방송 업데이트 될 때는 예술영화관 그쪽으로 좀 밀리지 않을까, 좀 소규모의 영화관 그쪽으로 좀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 2016년에라도 VOD나 IPTV 쪽으로 빠지면 꼭 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러시 더 라이벌 개봉했었는데 흥행이 굉장히 안 됐었죠. 그런데 오락적으로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흥행할 수 있는 영화였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것도 더 흥행할 수 있는 영화였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영화들과 비슷한 그런 궤를 같이 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화의 어떤 느낌이나 연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이하지만 그만큼 흥행이 안 되는 게 좀 이상한 영화다 이거는. 그 정도로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조금 좀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만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제가 주저하게 되네요. 좀 비판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좀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완전 다 까발리는 건 아니고요. 약한 스포일러를 하겠고요. 자, 트위터 쪽으로 팔로잉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해주셨네요. 영어로 써있는데 유요훈님, 그 다음에 육령이 나르샤님, 그 다음에 구글리님, 여름님, 켈리님, 리을님, 몇 분인가요? 6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2015년 청취자 영화 결산 그것이 마무리되었겠죠. 지금 이 방송 업데이트할 쯤에는 제가 막 정리하고 있을 때인데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참여는 못해주셨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내년에는 조금 더 쉬운 그런 설문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자, 이 영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청취자 분들 중에서 제가 두 분의 평가를 발견해서 갖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도 보셨는데 제가 그 글을
못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블로그 쪽에는 초월이체님께서 여자 주인공을 맡은 배우죠. 에밀리 블런트는 상황도 모른 채 끌려가는 관객의 입장과 같았다. 관찰자의 그런 모습, 그런 식으로 영화 속에서 쓰이고 있죠. 그리고 사운드가 긴장감과 스릴을 극대화시키면서 압도적인 임팩트를 준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 정말 음향 효과? 혹은 음악? 이런 것들이 정말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합니다. 120분 동안. 그 다음에 트위터 쪽으로 스님께서 오락적 요소 가득한 범죄 액션 영화를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영화는 굉장히 느리고 사실적이며 디테일하고 묵직하게 진행된다. 특히 초반 30분 정도의 긴장감은 정말 쫄깃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체적인 평가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굉장히 호평을 하시는, 좋은 평가를 하시는 글이었거든요. 이두 분의 글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제가 이번 방송편에서는 조금 자기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좀 싫은 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조금 본다는 사람들이 좋은 영화가 있는데도 그 영화를 좀 흠집을 내야지 그 자신의 어떤 지적 우월성을 뽐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 제가 그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좋게 보신 분들, 또 저에게 추천해 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고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방송에서 드니 빌레브 감독을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독과 촬영 감독, 음악 감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드니 빌레브 감독은요, 98년도에 지구에서의 8월 32일 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다음 2010년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감독이 각인되었던 영화는 2010년도에 걸린 사랑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 이 감독 말할 때이 영화를 꼭 언급하더라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프리즈너스, 에너미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카리오고요. 그 다음에 이 감독이 지금 블레이드 러너 속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촬영 감독을 언급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도 촬영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로저 디킨스라는 분이네요. 영국 분이고 49년생이시네요. 연세가 많으시네요. 쇼생크 탈출, 데드맨 워킹, 파고, 뷰티풀 마인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저희 방송편이 있었죠. 다우트, 007 스카이폴, 프리즈너스 이렇게 촬영을 맡으신 분입니다. 코엔 형제하고 작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영화들 중에서도 코엔 형제와 작업을 많이 하셨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제가 이 촬영 감독을 확인을 못했었는데, 그 영화와 이 시카리오가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의 촬영 장면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사막을 찍거나 원거리에서 인물들을 찍거나 그럴 때 느낌이 좀 비슷했는데, 이 목록을 보고서 납득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음악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 요한슨 혹은 조한 조한슨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던데. 아이슬란드 분이고요. 프리즈너스, 그다음에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서 음악을 맡으셨네요. 이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통해서는 골든글러브에서 음악상을 타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협업을 통해서 이 영화가 나왔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는 종합예술이잖아요. 조명, 그다음에 음악, 그다음에 액션 이런 것들 다 포함돼서 하나의 예술적인 경지를 내놓아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정말 좋은 스텝들과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더더욱 이 촬영과 음악이 좀 두드러진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세 명의 인물, 세 명의 배우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에밀리 블런트라고 있습니다. 그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서 나왔었고, 이분이 그 FBI 그 아동 사건, 뭐 그런 납치되거나 뭐 그런 전담 팀을 이끌고 어떤 집에 쳐들어가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놀랐던 것은 엣지 오브 투모로우 같은 경우에도 이 배우가 여전사로 나오잖아요. 원작이 워낙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막 푸시업 하는 거 나오고 약간 좀 근육질로 단련된 그런 모습이 좀 노출되기도 했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평범하고 좀 여리여리하고 가녀린 느낌의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영화 속에서도 이 에밀리 블런트의 파트너인 그 흑인 FBI 요원이 이런 말 하죠. 이혼한 후에 너무 살이 빠지는 것 같아. 옷도 좀 갈아입고 그래야지 남자하고 다시 좀 썸씽이 생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외모로 보자면 좀 여리여리한 느낌. 아, 그래서 이런 외양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 편견인 거죠. 제가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여성을 존중하는 그런 모양새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뭐 무시하는 모양새도 안 보입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다 취급을 해요. 이 임무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만 따질 뿐이죠.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쿨함 이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다음에 조시 브롤린이 나옵니다. 저희가 방송했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거기서도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올드보이 미국 리메이크에서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CIA 요원으로 나와서 그 멕시코에 있는 그뭐 흔히 말하자면 마약 왕이죠. 마약 왕을 잡으려고 하는 그 작전은 총 책임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FBI와 CIA의 구별점을 영화 속에서 살짝 언급해 주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CIA는 이제 국내 작전을 뭐 함부로 할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국외,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뭐 공작을 펼치고 사람을 죽이고 뭐 정보 수집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고 FBI는 이제 국내에서만 그런 관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 속 설명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것이 꽤 중요합니다. 이 설명이. 근데 이게 이제 후반에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는 왜이 둘이 이렇게 되나? 제가 정말 CIA가 맞나? 뭐 그런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FBI나 CIA나 다 똑같잖아요. 뭐 FBI라고 하면 X파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헷갈렸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 다음 또 다른 인물 베니치오 델 토로, 아주 인상적인 마스크를 가진 배우죠. 트래픽이나 뭐 유주얼 서스펙트, 그다음에 체 시리즈, 체 게바라 시리즈. 체 시리즈에서도 나온 인물입니다. 뭐랄까요? 이 배우가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풍겨지는 그러한 배우고요. 고문 뭐 이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프리랜서 작전 간부 뭐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초반에 설명되는 것은 멕시코 검사였는데 현재는 콜롬비아에서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죠. 그리고 그 멕시코의 마약 왕으로부터 가족이 죽었고 이 에밀리 블런트의 그 이미지가 자기의 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호감을 표하죠. 여자 주인공한테. 자, 이렇게 세 명이 뭐 주요한 인물이고요. 이세 명만 있어도 될것 같고 영화 속에서 이세 명이 뭐제 생각에는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세분다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지만 그냥 이 영화는 영화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세 명의 배우는 조연이고 이게 뭐 합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팜플렛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는 정말 간단하게 써 있네요. 사상 최악의 마약 조직 멕시코에 있죠. 그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미국 국경의 무법지대에 모인 세 명의 요원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위험한 이곳에서 이들의 작전을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지금 팜플렛에 써있는 줄거리인데 별 내용이 없잖아요. 영화가 그렇습니다. 영화 스토리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인물들이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요. 대신에 이 영화는 영화 그 자체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촬영이나 음악이 그 주인공의 옷이고 메이크업이고 뭐 그런 셈이죠.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줄거리에 대해서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에밀리 블런트가 이제 사건을 맡아가지고 어느 집에 쳐들어가는 것부터 그러니까 FBI가 출동하는 것부터 영화가 시작합니다. 끔찍한 그런 시체들이 벽 속에 몇십 구가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장소에서 또 폭탄이 터져가지고 자기 팀원들이 죽게 됩니다. 에밀리 블런트는 일종의 복수감? 그런 것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상부에서 불러가지고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CIA 요원인 조시 블런리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여자 요원을 우리 팀이 합류시켜야 되겠다 결정이 나게 되죠. 하지만 이 여자 주인공에는 뭐 자세한 설명, 상세한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냥 무작정 오게 하고 일단 이 일을 보면서 배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일본 애니메이션식으로 간부를 만들려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마약 소탕의 간부를 만들려고 하나. 정말 하는 일이 없어요. 여자 배우가 그냥 관찰할 뿐입니다. 상황이 진행되고 또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 초와 리체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은 이 에밀리 블런트의 시점이 우리 관객의 시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에밀리 블런트도 그 영화 속에서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겪게 되고 어떤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결하지는 않아요. 마치 우리 관객의 입장과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 멕시코에 있는 마야 왕을 잡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작전들이 하나둘씩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에밀리 블런트는 그들이 행하는 어떤 작전의 방식에 좀 의문을 품게 되죠. 막 시민들하고 마약 조직의 일원들하고 섞여 있는데 그냥 총격질을 막 벌여요. 잠타다가 시민들이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후반에 보면은 땅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하는 말이 총기를 마음대로 써라 라는 그런 교전 수칙을 하달 받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보는 대로 다 쏴 죽여라 이거거든요. 저 사람이 악당인지 착한 사람인지 시민인지 멕시코 경찰인지 뭐 우리 편인지 아닌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다가 보면 쏴라 무조건 쏴 죽여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하고 반발도 하게 되고 에밀리 블런트가 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영화는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랄까 제 취향에는 약간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어쩌면 그 이야기를 중시하는 그런 취향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예를 좀 들자면요. 그 매드맥스 같은 경우도 세부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이게 좀 뭐 깔라면 깔 수 있죠. 매드맥스도 저희 방송편에서도 아마 설명드렸을 겁니다. 깔라면 깔 수 있는데 하지만 매드맥스는 그걸 뛰어넘는 뭐 약간의 흠 뭐 이런 것들 뛰어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화면이 있고 그리고 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맥스가 그냥 군중소로 사라지잖아요. 음악이 뭐 빵빵하게 나오면서 좀 그게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맺어줬다고 생각하고 관객이 어떤 감정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야 저놈 정말 멋있네 끝까지 멋있네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카리오 이 영화는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리즈너스 같은 경우도 저도 그 영화 좋은 영화인지를 알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프리즈너스를 드니 빌레브 감독의 전작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 보면서 아 이게 좀 뭔가 좀 애매모호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씬에서 그 호루라기인가요? 그런 소리 비슷한 게 들리는 장면이 딱 나오면서 끝나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관객의 감정적인 해소를 준단 말이죠. 뭔지 모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규제에서 보면 이 영화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시카리오는 기승전결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어떤 신나는 총격신, 앞서 설명드렸듯이 교전 수칙 이런 것도 그냥 풀이하게 그냥 막 쏴죽여라 라고 말을 했는데도 화면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뭐 초반에 그 고속도로 위에서 싸우는 거, 그것도 뭐 신나게 총 쏘고 그러진 않죠. 오히려 그 어떤 건물 위에서 에밀리 블런트가 쌍안경을 갖고 그 멕시코 국경에 있는 말을 봤을 때 총알이 막 날아가고 터지고 이런 장면이 좀 잡히거든요. 멀리에서. 그게 더 다이나믹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땅굴에서도 촬영 화면을 야시경이나 뭐 그런 에밀리 브런트의 시점으로 바꿔서 긴박감이 느껴지게 했지만 총알들이 신나게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사람이 나자빠지거나 이런 장면들이 안 나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도 어쩌면 제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봤기 때문에 좀 실망을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초반에 그 시체들이 나온다 했잖아요. 에밀리 브런트가 어떤 집에 쳐들어갔더니 거기에 수십 구의 시체들이 그 벽 속에 있더라. 어떤 그 비주얼 쇼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비주얼 쇼크가 있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 100도를 원했는데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80도 정도 끓을랑 말랑 끓을랑 말랑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영화도 드물거든요. 80도를 계속 유지하는 영화 이거 흔치 않거든요. 정말 흔치 않죠. 그래서 좋은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또 120분짜리 영화를 뭐 한 30분 본 것처럼 정말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연출 이거 흔치 않은 영화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뭔가 80도만 가다가 90도 되고 거기서 100도 한번 딱 쳐서 뭔가 좀 쾌감이 있는 그런 장면을 원했는데 그런 장면은 제 기준에서 볼 때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 프리즈너스를 봤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준익 감독의 옛날 연출 스타일도 좀 떠오르고 이 두 감독이 결이 같다는 게 아니라 이준익 감독도 옛날에 뭔가 터질 듯 터질 듯 한데 안 터지고 그냥 마무리되는 그런 식의 이야기 진행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 영화에 대한 제 감정이.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이거 하드보일드인가? 하드보일드면 이렇게 좀 건조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하드보일드 시리즈 세 번째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영화도 보면은 물론 거기서는 총격신이 아주 신나게 벌어지죠. 그 다음에 액션 촬영도 굉장히 밀도 있게 찍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영화도 건조하잖아요. 황량하고 하여튼 그러한 하드보일드인가? 그런데 조금 대중적인 하드보일드? 이 시카리오가 그런 영화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또 하드보일드 규제에서 보면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하드보일드 아닌 것 같고 감정의 쾌감을 주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 관객으로서 집중할 수 있었고 또 연출이 훌륭한 건 알겠지만 또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와 닿아서 뭐 속이 후련하다던가 아니면 뭐 슬프다던가 뭐 기쁘다던가 그런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아 영화 잘 만들었네 이런 생각만 드는 그런 영화였고요. 이 영화 속에서는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음악의 기능이 상당히 극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음악이 안 나오는 장면이 적습니다. 거의 뭐 70-80%는 계속 음악이 나와요. 작은 소리로라도 뭐 둥둥둥둥 하는 소리로라도 계속 음악이 나옵니다. 그 음악이 관객으로 하여금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이 영화에서 음악이 없다면 혹은 음악이 한 10% 정도만 쓰였다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과연 이 영화를 매드맥스와 비견할 만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드맥스에서는 음악이 빠져도 비주얼 쇼크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뭔가 와닿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음악을 영리하게 사용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잘 연출을 한 것이죠. 잘 숨겼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것도 연출의 힘이죠. 이 영화에서 촬영이 좋았던 점은요, 초반에 차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미국에서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의 어떤 교도소인가 거기 가서 그 마약왕의 동생같이 보이는 사람 다시 끌고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나오는 미션이에요. 이들이 가게 되는 그 마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 속에서 화면을 또 그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시체를 줄에 매달아 놓고 막 해요. 난도질을 해놓고. 그리고 대사로도 그런 말 하죠. 뭐 대통령이 경호 인력을 2,000명인가 3,000명인가 썼는데도 어떤 사람이 권총을 들고 소지한 채 대통령 앞에까지 왔었더라. 그런 동네다, 여기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지한 동네라는 거죠. 자, 이때 차량은 멈추면 안 됩니다. 뭐 작전상 멈추거나 아니면 뭐 교전할 때 멈추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이 차량은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것도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차가 느리게 가거나 멈추면 그 마약왕의 수하들에게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영화는 그 빠르게 달리는 그 느낌을 관객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훌륭하게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영화 속에서 제가 본 영화들 중에서 그 차량 액션, 그 차량의 속도감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차량 방식이 있는데, 근데 그러한 방식들을 전부 다 보여주면서 차들의 속도감을 관객에게 전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런 영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의 속도를 그대로 관객에게 전달해주면서 실제로 차는 아마 느리게 갔을 수도 있거든요.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관객을 얼마나 속이느냐의 그 싸움인 거죠. 또한 가지 좋았던 점은 그 정서를 반영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가 주는 정서, 뭐 사막을 보여줄 때는 어떤 황량함이라든가 뭐 공허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뭐 싸움이 벌어지려고 한다고 치면은 구름이 빠르게 하늘에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심상치 않은 느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국에서 멕시코로 갈때 똑같은 구조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 미국의 집도 그렇고 멕시코의 집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뭔가 좀 경직돼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땅굴 안으로 이제 진입하기 전에 붉은 노을이 지는 그것을 역광으로 받으면서 시커먼 그림자의 요원들이 땅굴로 가거든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영화 후반에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때 여자 주인공과 카메라 사이에 이제 커튼이 바람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것이 뭐 그냥 산들바람에 그냥 하늘하늘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 뭔가 이 여자 주인공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구나. 아, 그런 느낌을 관객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장면을 촬영한 것이죠.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서를 반영하는 그런 장면들. 짧은 한컷한 컷으로 그 영화 속의 정서, 혹은 그 인물의 심리나 정서, 이런 것들, 혹은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견하는 뭐 그런 장면들, 이렇게 찍는 영화들이 거의 없죠. 참 저는 이런 장면들을 꽤 좋아하는데, 그 러시 더 라이벌에서도 이런 장면도 있었고, 앞서 로저 디킨스가 촬영을 맡았던 다우트라는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런 면이 참 두드러졌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이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영화 속에서 설명되는 모든 설정들, 그다음에 인물들의 움직임, 동기 그런 것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과연 일반 대중도 그러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영화가 일부러 그런 것들 좀 숨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에 하나씩 그 숨긴 것들을 이제 까게 되는데, 그뭐 어떻게 보면 반전이라고도 할수 있고, 끝까지 관객들을 붙잡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씩 설명하는 게 너무 후반에 나와요. 그래서 초중반까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뭐 한국 사람이니까 뭐 CIA이고 FBI고 이게 잘 설명이 안 되고, 쟤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됩니다. 그 초반에 에밀리 블런트가 이 조시 브롤린의 팀에, 그 마약왕을 잡으러 가는 그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착취 되는 거죠. 형식상으로는 지원하는 걸로 되지만. 근데 이것이 왜 이들이 하필이면 에밀리 블런트를 착출하는가? 이것이 후반에, 거의 결말에 가서야 설명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이상한 말만 해줘요. 애초에 그 에밀리 블런트하고 그의 흑인 파트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저 흑인 파트너는 법대 출신이잖아. 아, 그럼 쟨 빼. 이런 얘기하고, 에밀리 블런트는 전술적인 경험도 많고, 아주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에밀리 블런트가 조시 브롤린의 팀에 어떠한 도움을 줄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죠.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것처럼. 근데 후반에 가면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후반에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초중반에는 에밀리 블런트가 아무런 역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관찰자의 입장에 있고, 계속 혼란스러워하고, 또 이들이 벌이는 불법적인 일들, 뭐 고문하고,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고문하고, 뭐, 시민들이 있는데도 총막 쏘고, 이런 것들. 막 혼란스러우고, 그냥 갈등에 있는,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뿐이죠. 구체적으로 이 팀이 어떤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초중반까지는. 그리고 또한 영화 속에서 무슨 뭐, 작전이 막 설명되고 막 그래요. 일반 대중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설명들이.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에밀리 블런트가 어떤 집에 쳐들어가는, 그러니까 FBI가 출동하는 것으로 영화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시체들이 나오고, 근데 그 사건이랑 이 마약왕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래서 이 에밀리 블런트는 왜 복수심을 갖게 되는가? 그 마약왕한테. 이것도 그냥 대사 하나로 처리되고 끝납니다.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요. 원래 에밀리 블런트의 그 FBI 팀이 원했던 그 목표가 있는 그 집이 아니었던 거죠. 마약 왕의 입김이 미치는 그런 집이었고, 그 집에서 시체들이 나왔고, 또그 집에서 자신의 요원이 죽었단 말이죠.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복수심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에밀리 블런트가 CIA에 있는 조지 브롤린의 뭐 착출이든 파견이든 자원이든 하게 돼서, 이 조시 브롤린 그리고 델토로 팀과 함께 멕시코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과정에서 좋은 차량 장면들이 나오고, 거기서 마약왕의 동생으로 보이는 사람을 끌고 옵니다. 미국으로. 거기서 다시 고문을 해서 얻은 그 정보로 멕시코와 미국을 잇는 그런 땅굴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굴로 이제 마약을 밀수하고 막 하는 거죠. 은행 씬이 갑자기 나와요. 은행에서 그 마약왕의 하수인으로, 미국 지점인 거죠. 미국에 있는 그 마약왕의 하수인의 예금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이 에밀리 블런트는 FBI로서 당장 이거를 기소하자. 이 사건만으로. 그러면은 이 미국에 있는 마약왕의 하수인, 어떻게 보면 미국 지점인 거죠. 지점장. 뭐 그런 개념이죠. 그 사람을 엮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상부에서는 그걸 거절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불법은 그냥 눈 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여자 주인공은 또 혼란에 빠지게 되지만, 그리고 애초에 그 마약왕의 동생으로 보이는 그 남자를 잡아와서 고문을 해서 얻은 정보가 이제 땅굴이었잖아요. 그래서 땅굴로 직접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애초에 설명되었던 그 목표, 미국에 있는 지점장이 멕시코의 마약왕을 찾아갈 때 그를 쫓아가서 마약왕도 함께 잡겠다. 이게 애초에 목표라고 중반에 설명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하고 땅굴을 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사실은 이것도 대사 한두 줄로 후룩 넘어갑니다.
설명이 되긴 돼요. 영어 속에서. 근데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요. 연관성이 잘 머릿속에 박히질 않아요. 그걸 유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근데 심지어 영어 후반에 보면은 그 땅굴을 통해서 어떠한 요원이 우연하게 경찰을 만나게 되고 경찰을 통해서 지점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우연인가요? 아니면 작전인가요? 영화 속에서는 설명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너무 쉽게 마약왕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여하튼 전에 이렇게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사건들, 30분마다 일어나는 각각의 미션들이 그냥 파편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볼 때는 괜찮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큰 이야기로서 이렇게 엮어서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이게 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작전들, 미션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다. 뭐 제가 어찌 보면은 대중들을 좀 무시하는 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신데 제가 개인 이렇게 설레발 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영화를 볼 때 좀 그랬습니다. 좀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이게 그 흥행이 안 되는 이유일 수도 있겠고, 물론 이 영화가 스크린이 적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걸 하드볼드로 보면은 이야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드볼드에서는 원래 불친절하니까 설명이. 제가 볼 땐 하드볼드도 아니고, 그래서 대중들한테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와 더불어서 캐릭터에 집중하면은 캐릭터가 움직이는 대로 관객은 쫓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작전이 뭐고 그런 것도 다 알 필요 없이 이 인물이, 이 주인공이 해결하는 그런 방법,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은 집중하고 보면은 그것도 어떤 재미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화 속에서 캐릭터들이, 인물들이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입체적인 묘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뜻 델토로에게도 어떤 사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에밀리 블런트도 계속해서 갈등하는 모습, 그것을 보이기도 하고, 또 조시 브롤린 같은 경우는 이런 어마어마한 작전을 하는데도 만면에 웃음을 띠고 막 헐렁헐렁하게 그렇게 임무를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렇게 언뜻 보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어떤 새로운 전개를 보여준다거나 뭐 새로운 모습으로 점프를 한다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고 확고하게 정해져 있고 그냥 하나의 장기 말로서 어떻게 보면 그 속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혹은 그 색깔을 뭐라고 명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옷을 입은 이 장기 말들이 확고하게 정해진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처럼만 보일 뿐입니다. 기능적으로 그냥 쓰이고 있는 거죠. 여자 주인공의 동기, 그 복수심, 이것도 크게 활용되지 않고요. 그저 이 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쓰일 뿐이고요. 초반에 언급되고 중후반에는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동기인데도. 그 다음에 이 에밀리 브런트와 나머지 두 남자 배우들 간에 그 대결이 어떤 심화되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뜬금없이 총을 쏘고 뜬금없이 뺨을 때립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 장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한 행동조차도 뭔가 계산되어 있고 자기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여자 주인공 에밀리 블런트가 합류하기 전에 FBI의 팀의 수장으로 있을 때, 그때 뭔가 이 원칙주의적인 어떤 성격 묘사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총 맞고 뺨 때리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납득이 되겠죠. 이 영화의 스타일, 그거를 위해서 이 인물들의 입체성이 좀 희생당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화 속에서 보면은 이제 중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어떤 멕시코 경찰의 뜬금없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아들이 계속 축구 얘기하고 이 경찰은 계속해서 아침을 먹어요. 막 계란 먹고 막 커피 먹고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왜 그 장면을 집어넣는지는 이해가 되죠. 단란한 정말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가정의 가장인데, 경찰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인물조차도 결국에는 그 마약왕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허무한 결말을 맞고, 왜 그 장면을 집어넣는지는 알겠는데 뜬금없다는 거죠. 그것도. 그리고 너무 좀 의도가 빤히 보이고 좀 자극적인 것이 아니냐. 옛날에 그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 중립을 지킴답시고 그 미국의 입장과 중동 쪽의 입장을 다 보여주겠다 그런답시고 보여준 그 중동 사람 저격수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뭐 애도 나오고 아내도 있고 그런 모습을 아주 뭐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뭐 다 합쳐도 1분도 안 되는 30초도 안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줘요. 그걸 보여주고 나서 아, 이 영화는 미국만 옹호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균형 잡힌 그런 영화입니다. 라고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똑같이 분량을 할애하던가 아니면 분량을 할애하기가 좀 멋하면은 정말 좀 임팩트 있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중동 사람 저격수를 국가에 그냥 이용당하고 전쟁에 희생당하는 그런 모습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균형 잡힌 시각이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죠. 분량도 그렇고 비중도 그렇고 임팩트도 그렇고 완벽하게 미국 쪽에만 몰려있는 그런 영화인 거죠. 이 영화 시카리오도 그러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기적인 느낌, MSG의 느낌. 아, 그 멕시코 경찰의 장면을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뭐 인물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전개 그런 흐름이나 그다음에 관객에게 설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제가 이야기를 중시해서 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스타일이 좋은 영화인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좀 희생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영화 재밌게 보셨는데 이 영화 제목이 이제 시카리오잖아요. 영화 시작하면 그런 설명을 해줍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로마인들이 침략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 침략자 로마 군을 그 암살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질럿이라고 불렀는데 그 질럿에서부터 유래한 말이 시카리오다. 그 암살하는 사람 그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영화의 한글 제목도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잖아요.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제목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이 영화가 그 마약왕을 잡으려고 하는데 뭐 전면전을 펼쳐가지고 정말 뭐 전투기 띄우고 군이 한 몇백 명 풀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수 정예를 이끌고 그 마약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암살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불친절하고 캐릭터들이 입체감이 떨어지고 뜬금없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건가? 억지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 영화를 보신다면은 저희 방송을 듣고 제가 스포일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면들은 조금 그냥 패스하시면서 아 이들이 마약왕과 한판 벌이려는 게 아니라 소수 정예의 부대를 이끌고 마약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해가 안 되고 감정적으로 좀 해소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암살 같은 경우는 전지현 씨 나오고 하정우 씨 나오고 그 암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정재를 죽이는 걸로 감정적인 해소를 하잖아요. 그것도 영화상에서 미리 복선을 깔아서 김구의 명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복선을 깔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 시카리오는 우리나라 영화 암살과 같은 그런 암살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해소, 감정적인 쾌감도 없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때는 음악도 별로 안 쓰여요. 일부러 안는 거죠. 자, 이 영화에서 보이는 여성관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량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비판을 내가 너무 오래 했네. 앞서 제가 설명을 잠깐 했는데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리고 뭐랄까 좀
이쁘장하게 보여요. 이러한 에밀리 블런트를 영화 속에 있는 그런 우락부락한 남자들, 그들이 여성을 희롱하는 그런 시선, 혹은 좀 무시하는 그런 언행, 이런 것들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인물이 우리 작전에 필요하고, 또이 인물이 실력이 있다. 그것만으로 이 인물을 쓰게 됩니다. 특별히 뭐 여성을 존중한다거나, 혹은 멸시한다거나, 그런 게 없는 거죠. 똑같은 요원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제가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렇게 여리여리하고, 근육도 별로 없고, 저런 여성이 어떻게 저렇게 험한 일을 한다고, 영화가 이렇게 찍었나, 이렇게 설정을 헐렁하게 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에지 오브 투모로우에서도 이 에밀리 브런트가 굉장히 근육질에 아주 뭐 액션도 잘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남성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여성 전사로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게. 뭔가 좀 사납고, 좀, 남성을 뛰어넘는 어떤 힘을 보여주고, 이래야지만 이런 뭐 액션 영화나 범죄 영화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제 편협한 고정관념이었던 거죠. 그냥 여성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그가 실력이 있으면 요원으로서 쓰는 거고, 영화 속에서 쓰이는 거죠. 영화는 그러한 여성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 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굳이 여성 인물에게 억지로 그런 남성성을 투영해가지고 보여줄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점이 좋았고요. 제가 또한 가지 배웠네요. 영화를 통해서. 제가 앞에 설명을 해드렸던가요? 왜 조시 브롤린, 델토로 이들은 에밀리 블런트를 썼을까요? 영화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됩니다. 영화 이제 결말에 보면은 CIA는 국내 작전을 할수 없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확인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밀리 블런트는 FBI잖아요. 그러니까 FBI는 국내 작전을 할수 있단 말이죠. 우리 팀에 국내 작전을 할수 있는 FBI 요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에서 이런 작전을 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거죠. 대외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이 에밀리 브런트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어요. FBI의 그한 팀의 장이었고, 평소에 신망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 이 CIA의 국내 작전을 인증해주고, 확인해주고, 증명해주면은 대외적으로도 이 작전이 비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에밀리 블런트는 FBI일 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FBI 요원이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화 초반에 보면은 이 조시 브롤린이 어떤 일단의 사람들과 함께 막 열심히 논의를 하죠. 저 흑인 요원은 법대 출신이니까 빼. 왜냐면 따질 것 같으니까. 여자 요원은 내부적으로도 신망이 있고 또 실력도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순수한 그런 말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는. 자, 방송 분량이 좀 길어졌는데 계속 짧게 자막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트위터 쪽으로도 이 자막을 번역한 분이 쓰신 다른 사이트에서 이제 그걸 소개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리트윗을 했는데요. 그 번역자의 말을 읽어보아도 이 영화 속에서도 거친 말이 많이 쓰여서 욕 같은 거죠. 쌍욕이죠. 그런 것을 좀 순화시켜서 영화 속에서 뭐 재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의역 같은 거, 중요한 대사를 의역시키는 것에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전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걸 조금 더 직역처럼 해석을 했었으면, 번역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욕도 너무 약하고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제 길이 뭡니까? 제 길이. 아, 좀 직역으로 좀더 했으면 좀더 좋았을지 않을까. 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그 의역과 직역의 이제 차이인데요. 저는 직역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근데 의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관객 입장에서 영화를 이해하는데 더 좋죠. 영화를 이해하는데 더 좋지만 오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영화 속 인물이 말한 의도가 번역자의 의역을 거치면서 잘못 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역이잖아요. 이 영화처럼 대사 몇 마디로 작전이 설명되고 상황이 설명되고 인물의 과거 사연이 설명되고 이렇게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영화에서 만약에 오역이 생겼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의역도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직역도 마찬가지죠. 직역은 관객 입장에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우리 문화권에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직역의 장점은 뭐냐면 영화 속 세계 혹은 그 영화를 만든 국가의 문화가 더 반영이 됩니다. 직역을 했기 때문에 영화 속에 있는 세계 혹은 영화를 만든 국가의 문화를 더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의 바탕을 두고 아, 이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이 장면에서 웃지? 그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라는 것도 직역을 통하면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의역과 직역이 항상 이게 좀 부딪히는 문제예요. 예전에 그 코믹 영화 스파이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 스파이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이제 의역을 많이 해서 오역으로 빠졌죠. 잘못된 의역을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코믹한 대사들을 만약에 직역으로 했다면 우리나라 TV에는 나오지 않는 프로그램들 뭐 그러한 인물들 가지고 막 웃었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나라 관객들은 또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만약에 개그 콘서트에서 나왔던 그런 걸로 치환해서 의역을 한다면 우리나라 관객들은 재밌게 볼수 있는 것이고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 속에서 개인적으로 좀 거슬렸던 것은 그 에밀리 블런트가 그 은행 사건 이후에 미국에 있는 멕시코 마약왕의 하수인 그 미국 지점장 같은 그런 인물의 예금 계좌를 동결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를 기소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때 상관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얘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멕시코에 있는 마약왕을 잡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이미 더 높은 곳에 있는 선출된 사람이, 임명된 사람이 아니라 선출직에 있는 사람이 다 승인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특정한 울타리 안에서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이미 그 울타리가 옮겨졌어. 그러니까 더 넓어졌어.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막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 울타리의 범위가 조정됐어.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직관적으로 좀 쉽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는 그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았거든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 법을 지켜야 되는 그 울타리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프리하게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다. 그런 취지의 말이었거든요. 너무 좀 의역을 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고요. 이 감독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 영화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어떤 충돌 혹은 뭐 그런 괴리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한 영화다. 그런 의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감독의 의도인 거죠. 그래서 이상주의에 있는 쪽은 이제 에밀리 블런트고, 그래서 이제 혼란을 겪죠. 실제로 자신의 이상대로 어떤 생각하고 있는 원칙, 법, 상식, 이곳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에서 벌어지니까, 또 그것이 눈앞에서 막, 팅이 막 행하고 있으니까, 이상주의를 어찌 보면은 대변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 나머지 두 남자인물들, 조시 브롤린하고 델토로 같은 경우는 현실주의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영화 속 나오는 작전의 종국적인 목표는 멕시코에 있는 마야 왕을 잡는 게 아닙니다. 그를 잡아서 미국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마약 조직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걸로 그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게 콜롬비아에 있습니다. 그 조직이. 그래서 미국하고 멕시코하고는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멕시코에 마약 왕이 있으면 그 마약이 미국한테 온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은 미국 정부의 말도 안 들어요. 그 사이에 뭐 중재인을 보내서 뭐 설득도 하고 막 했겠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죽이고 미국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하지만 우리 말도 잘 듣는 그런 콜롬비아의 마약 조직에게 이 아메리카 대륙에 마약 일감을 차라리 몰아주자.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놈이 마약 그 짓을 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종국적인 목표입니다. 이들의.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그림은 더 컸던 거죠. 뭐 단순하게 법을 어기고 원칙을 어기고 시민이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총 막 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쩌면 선의 문제를 건드는 그런 목표를 추구했던 겁니다. 어차피 인류가 살아가는 한 전 세계에 있는 마약을 다 없앨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조직에게 일감을 몰아주자는 거죠. 마약을. 그래서 야, 미국한테 마약 조금만 보내. 이렇게 오더를 내리면 이제 그 콜롬비아에 있는 마약 조직이 알겠다고 뭐 그렇게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이게 과연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립, 충돌 혹은 괴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엄연하게 국가 입장에서 바라본 현실주의고 이상주의인 거죠.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국가 규모에서 뭐 어디를 관리하고 뭐 마약을 통제하고 마약을 없애지 못하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어떤 현실주의. 하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삶이 피폐해지고 선량한 사람들이 범죄 조직에게 당하게 되고 혹은 그들이 마약을 판 돈에 의해서 뭐 사채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주의고 현실주의가 없는 거죠.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게 그게 시민의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의 혹은 뭐 미국 정부라고 할 필요도 없이 어떤 국가의 대변을 하고 있다. 좀 오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좀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에밀리 블런트가 어떤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원칙적으로 혹은 법, 상식 이런 것만 상징하고 있는 인물일 뿐이고.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이 영화 잘 만든 영화이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고 제가 보기에도 연출이 잘된 영화이죠. 하지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영화가 하드보일드가 아닌데도 설명이 좀 불충족되어 있고 뭔가 감정적으로 쾌감이 있거나 해소가 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캐릭터들도 그냥 기능적으로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집중해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모호하다, 영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영화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화인 건 맞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영화 제목이 사실은 암살자 뭐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암살자인데 총 막 쏘면서 예? 뭐
비주얼 쇼크 막 주면서, 그러면서 암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항운 영화 암살에서는 코믹도 막 집어넣고 했지만, 이 영화는 진지하니까 코믹을 막 쓸 수도 없고, 안 좋은 소리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좀 작전이 설명 안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암살자의 영화다라고 생각하고 패스해 버리시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의도라고 알려진 것이 이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뭐 대립, 둘 간의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을 이제 묶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이제 국가의 입장에 서서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다 때려 죽이는 게, 우리 시민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그런 말이기도 한데, 어쩌면 이러한 면들 때문에 그 영화 속 인물, 그 에밀리 블런트의 그런 갈등, 혼란, 이런 것이 좀 살갑게 공감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건 뭐 워낙 별천지 얘기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렇게 뭐 신나게 안 좋게 느낀 점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좀 어중간해요, 제가 입장이. 애매모호합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방송을 청취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 주에 강신의 영화제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것이 2015년 마지막 업데이트가 되겠죠. 원래 주말에 연휴가 끼면은 저희가 결방을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방송까지는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1월달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원래 정기적으로 제가 올해도 휴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제가 휴방을 하겠습니다. 결방이 아니고요. 휴방이고요. 어찌 보면은 제가 조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월달에서 3월달까지 한 3개월 동안 장기 휴방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데, 확실한 거는 이제 2주간은 휴방하겠습니다. 만약에 장기 휴방을 하게 되면 제가 블로그와 트위터 쪽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 세이브 파일을 좀 만들어서 미리 뭐 한두 개씩 올리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도 웬만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신 것들 영화 페이지에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쓸데없이 이 영화 욕을 하느냐고 미안하네요. 이 영화한테. 자, 여러분,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G 코너는 2015년에 이게 끝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특집으로 강신의 영화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2015년에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또 블로그 찾아와주신 방문자분들, 영화 페이지에 놀러오신 우리 단골 식구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정해진 거는 2016년에 1월 때는 2주 휴방을 하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